저희는 삼성 휴먼테크 화학 분야 금상을 수상한 박우진, 이준성입니다. 이 연구를 시작한 동기는 무엇인가요? 아무래도 저희가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. 그게 밤늦게 커피를 마시면서 공부를 하다가 잠에 지쳐서 그 이빨을 닦지 않고 자게 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거울을 딱 들여다봤는데 이빨이 평소보다 상당히 누런 거예요. 그래서 누런 게 조금 이게 창피하기도 하면서 아 이거를 어떻게 이빨을 안 닦으면서 고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런 연구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. 네. 삼성 휴먼테크 논문 대상을 어떻게 지원하게 됐나요? 예. 저희가 이 연구를 하면서 어떤 대회에 출전할지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 지도 교사 선생님께서 이 삼성 휴먼테크 논문 대회가 굉장히 크고 또 그만큼 품격도 있는 대회다라고 적극 추천하셔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그다음에 논문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? 우선 첫 번째는 저희가 가장 이상적인 모프를 선정하는 거였었잖아요. 근데 그 모프가 상당히 다양한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모프를 합성하고 또 선정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일명 노가다를 띠고 많이 힘들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굉장히 1차원적인 문제로 들릴 수 있는데 저희 연구가 치아에 관한 거였는데 저희가 연구를 준비하면서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 점이 이 치아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였습니다. 그래서 연구 도중에 실험을 진행할 준비는 어느 정도 되었는데 치아가 준비되지 않으니까 이걸 어떻게 구해야 될지 대체물이 있는지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어디에서 판매를 하는지 찾아봤으나 결국에는 지인을 통해서 실제 유치를 구해서 실험을 함으로써 굉장히 본인 유치 아니에요? 제 유치는 아닙니다. 제 유치는 아주 누래가지고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. 그리고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던 게 처음에는 이제 흰 달걀 껍데기로 사용을 했으나 코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 바꾼 게 이제 인공 뼈 대체물 같은 걸 사용하려 했으나 그게 의약품이라는 이유로 저희 학교 반입이 안 됐고 그 다음에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라고 치아를 이루는 구성 성분 자체를 이제 화학약품 제조사에서 구매할 수 있었던데 또 구매 기간이 안 되더라고요. 저희가 실험 제출 기한 이후에 배달이 오는 상황이어서 그것도 하지 못했고 게다가 이제 저희가 극단적으로는 이제 저기 인근 시장에서 돼지 머리를 구해서 두개골을 가른 다음에 그 껍데기를 치아 대신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까지 이르렀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 엄청 좋은 친구가 발이 넓어서 이제 그 치아를 공수해서 사용하게 아, 됐습니다. 인간관계가 중요하군요. 네. 그럼 그다음은 논문 준비하면서 가장 고마운 사람은 누구인가요? 어우. 당연히 선생님이요. 앞에 계신 선생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일단 저희 주제를 잡았을 때 굉장히 또 광범위하기도 했고 어떻게 실험을 진행할지 굉장히 막막한 상태에서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기기들을 다루는 법을 설명해 주시고 또 저희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쯤 항상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엄청난 역할을 수행하셨다고 생각합니다. 또한 저희가 논문을 작성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영어로 논문을 쓰는 게 처음이라서 상당히 막막했었는데 그대로 이제 초안을 들고 선생님께 찾아뵀더니 굉장히 많은 횟수로 검수를 해주셔서 논문의 완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었던 것이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자, 상금을 좀 많이 받는데 얼마 받나요? 아, 부끄럽지만 저희 학생에게 700만 원, 선생님께 300만 원, 총 1000만 원을 받습니다. 이야! 상금을 어디에 사용하고 싶나요? 저는 기부하겠습니다. 오! 참나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연구실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실의 기증을 하는 방향으로 가지만 뭐 상당 부분은 제 연구에 쓸것 같긴 하고요. 뭐 대충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다음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? 일단 저희 이번 삼성휴먼테크 발표를 통해서 얻었던 피드백 중에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게이 금속 유기 골격체를 인체에다가
입히고 또 그게 입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만약 이게 상품화가 실제로 된다면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감이 들지 않을까라는 심사평이 있었는데 저희 또한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어떻게 실험을 통해서 이 바이오 컴패티빌리티를 인증했다 하더라도 저희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거부감이 들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이를 최대한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방안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. 네, 굉장히 바람직한 생각이네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 주제를 주도적으로 선정을 해서 연구를 하고 논문을 작성해서 발표까지 하는 이 전체 과정을 한번 겪고 나니까 굉장히 전반적으로 재미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이런 굳이 대회가 아니더라도 그냥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논문을 작성하고 다음엔 실제로 학회 같은 데 논문을 제출하고 이제 리젝을 당하면서 계속해서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그런 과정을 졸업 전에 꼭 해보고 싶습니다. 아주 좋습니다. 그럼 마무리할까요? 네,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